조사모사 아니야 이거? 우리 디펙트 어떻게 하면 좋죠? 야. 야. 아. Bam MIT DMIT Chung Zaza Gaidong Mangum Kumikumu. Bam MIT. 뱀미띠 미청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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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 빙하 재활용 파괴광선 빙하하하하하 번구 냉정함. 아이, 어둠각인데, 이거. 다른 카드들이 잘 안 도와주네. 아, 잘못 오. 빙하 쓰려고 그랬는데. 룬축전기 같은 거라도 없으면 지금 어둠 키우기에 살짝 애매하네. 구체 만드는 카드가 너무 많아가지고 안 돼. 뭐하냐 잉크병 임마 뭐하냐고. 수용의 포션 답답하다.
개시의 낡고 사망 메아리 증폭 초커 어둠 초커 어초 아이 디펙트색 목줄은 왜 차는 거야? 세 장 먹은 김에 제거 좀 하러 가야겠다. 냉정함. 냉정함이 한 장도 없네. 두 장 변화. 아유, 여기서 또 빙하를 준다고? 룬 축전기 뜬 건 일단. 뭔데, 그러면은. 눈보라 각인가, 이거? 으아! 룬축 빙하 눈보라 어둠 구체는 뭐 큰일은 못하겠지만 그냥 데리고 가자. 많이 세졌다. 근데 앞에 엘리트에서 죽으면 아무 소용 없는데. 지금 이 상황이 조각모음뼈 하나만 있어도 나오는 상황인데 조각모음 삽니다. 시세보다 비싸게 삽니다. 조각 모음 3 골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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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골골골 골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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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같은 게 금속화 차고 달고 나오면 어떡해. 아. 눈물 난다. 참네. 돌겠네.
스네이크 스네이크 오이 스네이크. 아 제발. 이 정도면은 스네이크 잡았다. 찌기 이런. 컷 하위모 컴파일 에너자이저. 아니 여기서 잘라 그랬는데 이제 안 자도 되겠는데. 으악 그 식물. 섬탑에 비건을 데려와서 뱀 식물을 쓰러뜨리자. 식물을 먹는 자. 눈보라로 끝내주지. 뭔가 모르는 고기 먹으면 다 닭고기 맛 난데. 자가 부려야 되는데. 자가 자가 자자자자 자가. 저놈의 몸에 생기가 돌아온다. 생기가 돌아온다. 디펙트 색 풀피드네. 나이스. 깼네. 메아리 지금 잡혔으면. 자가수리 9번 굳이 2번 쓸 필요가 있을까? 그래도 굳이 2번을 쓰자. 알고리즘을 2번 쓴다. 눈보라. 아이고 이게 어떻게 풀피가 되지. 아까 완전 다 죽은 목숨 아니었나. 그냥 시체였는데.
이거 피라미드 떴으면은 이거 메아리도 강화할 만하다. 1에서 80일이 되네. 난죽 경업 디펙트. 메아리 저거 시간 있을 때꼭 강화를 해줘야겠다. 애매하네. 뭐가 일단 제거 쭉 보고 신성은 필요 없을 것 같고 보강 모음 39골드 소비 있으면 조각도 필요 없지 않나? 축전기 나오면 축전기 사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아예 냉정함도 있는데 신성 살까 그냥? 제거 보고 눈보라 빨리 돌리면 덱살것 같은데. 메아리 자가수리로 따서 갚으면 되니까. 조금 맞는 거는 신경 쓰지 말고. 아, 알고리즘도 두번 쓰고 탱커나고 홀로그램 캘리퍼스 너무 아깝다. 따서 갚으면 되니까 알고리즘 냅두자. 오케이. 알고리즘 같은 거는 이제 두 번씩 써주면 훨씬 좋으니까. 똥분열이 불린 이유. 디펙트가 코스트를 얻으면 구체를 만들 때 쓰기 때문. 안 돼. 인컨 실패. 드라이버나 그드넥이 필요할까? 아니 이번에 트위치 패치되고 보라이도 필터링 되네. 대체 어떤 세상을 원하는 거야?
알고리즘 저렇게 키워놔도 정작 중요할 때 안 나와서 짜증날 것 같다. 행컨 까까털. 켈리님 켈리버스 켈리버스 페아리 알고리즘 계속 두 번씩 써서 테라버닝 시키고 행복한 꽃 잘 간수하고 엘리트 더 잡을 수 있겠죠. 지금 못 잡는 엘리트 없어. 지존 강력한 디펙트니까. 행컨 실패. 저거는 달력이 죽인 거라 컨트롤 할 수 있었지만 못했다. 소비 소비 똥분열 어둠 어둠 유전 유전 자가 이중 이중 비단병 눈알 퀴기 지금 눈알 퀴기 넣어야지. 근데 옆에 두 개 다 지금 되게 완전 좋은 거라 고민 좀 했네. 옆에 있는 카드들도 다 너무 좋았어가지고. 이걸 막네. 디펙트 주제 백소에서 헬로월드 이딴 거 나오면 꼴받기만 할 텐데.
아이스크림, 와. 아이스크림 근데 뭘로 쓰지? 뭐 되나? 번개구체 찢기. 오, 좋다. 킹시 시작 좋습니다. 메아리 못 쓰면 손해가 너무 심하니까 메아리 강화하는 게 낫겠다. 웬만하면 깨겠다. 아, 이제 해치웠나 해서 못 깬. 저거 1 1 P1 뭐지 왜 이렇게 세지? 탱커내야 되는데 안돼 임마. 달력세기 아니 아까 준 애 약해가지고 개 털리더니 왜 또 세진 거야 왜 또. 그르르 유물 스택이나 잘 쌓아서 넘어갑시다. 일 2 9스택 2스택 편안 그 어떤 강력한 디펙트도 창방과 심장전에서 안심할 순 없다. 더블 메아리? 숟가락? 메아리 어둠의 다시 시작은 왜 자꾸 나와? 아이고 실수했다. 스웻 다시 하고 싶다.
펜터라서 이 정도 맞은 건 풀피 가능함. 헹컷만 하면 되겠다. 독고! 약화 포션 필요 없겠지. 이거는 거의 깼다. 거의 다 했다. 잘했을 거죠. 안 돼. 아, 저 강화했지. 다행이다. 쟤만 써도 된다. 다시 시작을 쓸 수가 없네. 이제 공을 다 뺐으니까 다시 시작 쓸 수 있겠다. 다시 시작 마지막에 도움 하나도 안 되네. 암튼 깼으면 된 거 아니겠어. 더블. 아니 이렇게 센 디펙트가 왜 아까부터 계속 똥만 싸고 가다가 픽 쓰러지고. 아이 뭐야 이거. 아이 캐릭터 디자인 잘못된 거 아니야? 이펙트 달력 329딜 한 턴당 2.285딜이면은 수은 모래시계는 3.25딜이었는데 이거
3138점.